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중국과 전남으로 가는 전세기 움직임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이용객 증가세가 꺾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방공항들 실적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습니다. 양혜승 기자입니다. 지난달 말 기준 무안 국제공항의 이용객은 29만 9천여 명. 지난해보다 5천여 명 많은 규모입니다.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이용객보다 7% 증가세를 기록했던 무안공항. 지난달에는 중국 전세기가 한편에 그쳤고 이달에는 전기선을 빼고 중국으로 가는 여객기가 단 한편도 없는 등 사드 문제에 된서리를 맞았습니다. 그나마 이번 달 일본 키타큐슈와 대만과 베트남 전세기 운항이 선전하고 있는 게 위안거리. 2007년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보였던 지난해 31만 2천 명을 간신히 뛰어넘어 32만 명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. 전기선 전세기 등을 통해서 중국, 동남아, 일본에 최대한 많이 뛰어서 맞춤형 관광 상품으로 항공 수요를 확보할 예정입니다. 250만 명 시대를 개막한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이 저비용 항공사의 잇단 노선 확대로 수혜를 보는 등 올해 전국 지방공항의 여객 증가율은 11%대. 가장 더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무안공항은 내년에도 노선 확대와 저비용 항공사 추가 유치가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.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.